이겨맨 로블록스. 어 여보. 그래 어 영식이 엄마 어 그래 아 그래 거기서 보자. 그래 알겠어. 어 여보 왜? 여보 아니 어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랑구랑 나만 놓고. 아니 영식이 엄마가 그 알잖아. 어 한번 부르면은 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건 못 참지. 난 갔다 와야 돼. 난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한 번도 아이를 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기회에 잘 됐네. 좀 애 좀 봐. 어? 아빠라는 양반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벌어오면 끝이야? 나는 뭐 어? 뭐 애 보는 기계야? 진짜 엄마 재밌다. 여보 그래 난 당신의 미모를 보고 결혼한 건데. 아 이렇게 애까지 받아버렸냐. 당신 조심해. 내가 어? 막 유부녀라서 조심해야 돼. 어? 내 얼마나 밖에 나가면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아이고. 나 엄마는 거짓말도 잘해. 조용히 하네. 아무튼 여보 오늘 오랜만에 잘 놀다 오세요. 제가 아이를 한번 돌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나 밖에 나가서 아메리카노 좀 먹고 올게. 그럼 이만. 야야야 우리 미호 우리 딸랑구 아빠가 오늘 돌봐줄게. 좋아요. 자 일단은 뭐 하고 놀까? 오케이 간지럽혀야겠다. 간지럽혀. 아빠. 아빠 이런 거 말고 밥이나 주세요. 알겠어. 내가 분유 먹여줄게 아빠가. 자. 아 여보 내 지갑 못 봤어? 아 지금 바빠요. 아니 내 지갑 못 봤냐고.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정신 없어. 절로 가. 빨리 나가. 어머 내 정신도 봐. 이 립스틱도 넣고 갈 뻔했네. 오 됐다. 와 배불러졌어. 맛있다. 아 그리고 보니까 내 정신 좀 봐. 진짜. 여보 또 뭘 두고 간 거야? 내 정신 좀 봐. 그거 어디다 놨어 그거. 미치겠네. 아니 자동차를 타고 오면 어떡해 여보. 아이를 맡겨놓고. 여보 나와요 빨리. 우리 아이 응아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미호야 그래. 그래 엄마 왔다. 엄마 온 김에 애 좀 줘봐요 잠깐. 진짜 미호 그래 엄마야 엄마가 밖에 좀 있다가 나와서 엄마가 재밌게 놀아줄게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 우리 딸. 난 엄마가 콩말도 태워줄게. 어떡하지? 재미있지? 엄마 갈게. 아니 아이를 울리거나 어떡해. 아유. 뿅. 아빠 근데 나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아프네? 헐 병원 가야 돼. 아파. 안돼. 우리 딸이 아프다니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아내가 없을 때 아프다니까. 아이고. 자 빨리 치료해야 돼요. 자 일단 먼저 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자 진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빠가. 자 그다음에 약도 먹어봐요. 이거 딸기 맛이에요. 딸기 맛. 맛있어요. 오케이. 맛 없는데. 내 정신 좀 봐. 지갑을 어디다 둔 거야? 진짜. 아니 여보. 여보 여기 있었네. 딸아이가 아픈데 지갑이 중요해? 뭐요? 지금 우리 미호가 아프다는 얘기야? 당신 애를 어떻게 본 거야? 달래주세요. 내려둘게. 달래줘. 어디가 아파? 엄마가 좀 보자. 눈이 아파요. 엄마를 보니까 눈이가 아파요. 그러면 시력을 잃으면 안 아프겠네? 돌리고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니까 엄마 또 지갑 찾으러 오실 거거든? 같이 정원 가서 놀자. 엄마랑 좋아요. 산책 가자. 여보! 여보! 지갑이 찾는 법 네이버 지식인. 아빠
엄마 뒤에 있어. 지갑을 찾을 땐 침착하게 여보. 집안 구석구석 둘러본다. 이번 지갑은 대체로 사각형이니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보, 한번 지갑 그만 찾고. 네, 여보. 같이 바베큐 파티도 하고 정원도 가야. 어마 어마 우리 미호네. 미호아 엄마 얼굴 좀 볼까? 엄마 얼굴 볼래? 엄마가 안아줘. 우리 아이가 토하잖아요. 당신 얼굴 보고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애가 엄마 얼굴 보고 토를 해? 어머. 병원에서 꽃을 심어보는 놀이를 합시다. 이거 엄마가 딱 보여줘야겠네. 누가 꽃이게? 너랑 엄마. 엄마는 선인장 같아요. 어머, 얘가 선인장처럼 도도하다는 뜻이죠. 이겨맨. 아니 밥 좀 먹어요. 진짜 배고파 죽겠네. 저쪽 음식점에 갑시다. 그래요. 어우 여기 그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디저트 맛집 아니야? 아 왔다. 여기 바비큐장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카페인 것 같은데? 아 왜요? 여기 온 김에 나 그거 먹어야 되는데 마카롱. 안 돼. 왜 안 돼? 아 우리 애는 아무래도 태권도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밥 좀 먹이고 애 태권도 좀 시켜요. 배가 등가죽에 붙었구만. 아 지금 바베큐 먹이러 갔는데 바베큐 자기 어딘지 모르겠네. 일단 태권도 좀 시키죠. 우리 애 우리 딸아이가 하는 거 봐야겠어요. 헛 오케이. 헛. 나쁜 아저씨가 헛.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좋아요. 안 돼요 라고 해야 돼요. 자, 안 돼요. 주먹을 휘둘리면서 뭐라고 해야 된다고? 좋아요. 아 나쁜 아저씨가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러면 좋아요. 안 돼요 라고 해야 된다고. 여보 나 여보랑 어? 우리 딸아이 지키려고 좀 위협적인 문신 좀 했어. 여보 나이가 몇 갠데 문신을 하면 어떡해. 저기 옆에 있던데? 저기 옆에 있어. 안 돼요. 어머 슈퍼마켓 어? 그만 가요 좀. 아니 뭐 애 분유는 안 사? 애 분유는 뭐 땅에서 나와? 아빠 엄마가 지갑을 잃어버리셨는데 아빠 지갑을 탈택할 생각인가 봐요. 아 여기 사탕도 파네. 사탕 줘야겠다. 이야 여기 살 게 아주 많은데. 여보 이제 가야 돼. 아니 뭘요 지금 시작인데. 아 가요 그냥. 아 진짜 짜증나 죽겠다. 어떻게 가? 아 그거 놓고 가야지. 이걸 왜 내려놔? 이거 내 거야. 진짜 안 되겠네. 저 옆에 나 이혼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거. 아야 아이 앞에서 실수해버렸구만. 이런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혼 그게 뭔데? 그런 게 있단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집에 무사히 돌아온 잉여맨 가족. 자 우리 아이는 그래서 잠자도록 하세요. 잠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럼 응아하세요. 응아. 응아. 여기 잠깐 계세요. 여보! 아니 애가 있는데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시면 어떡해요? 애가 지금 우리 둘이 있는 걸 이렇게 싸우는 거 알면 애가 얼마나 울겠어요? 여보. 내가 못 살겠어. 뭘 살겠어? 여보. 여보. 내 다리와 내 팔에 트리케라톱스 네 마리 있다. 아이가 몇 갠데 문신을 하고 그러냐고. 아이야 놀고 있으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란다? 아니 여보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당신 일어나봐. 일어나봐.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가. 박수. 누르고 가라고. 아 여러분들 그 안 누르면 알죠?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